현재까지 알려진 24번째 확진자의 완주지역 동선엔 우석대 주변으로 한정됩니다. 환자가 다녀간 카페와 음식점, 코인 노래방 등은 즉각 방역과 함께 폐쇄됐습니다. 군은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1일부터 삼례읍에 위치한 공공시설 7곳의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비롯해 삼례책마을문화센터,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체육센터 등입니다. 이와 함께 완주 전역에 있는 60여 개 실내외 체육시설도 같은 날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삼례 그 청소년 수련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차단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혹시라도 감염된 사람이 다른 수영장 인근에도 수영장들이 저희 완주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인 차원에서 저희 완주군 보건소는 우석대를 중심으로 삼례읍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비상입니다. 네,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은 즉각 임시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활기를 되찾았던 대학 캠퍼스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환자가 이용한 건물과 강의실에 대한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추후 학사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완주군에 따르면 광주 33번째, 전북 24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33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입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